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 네팔 교회가 정말 놀랍게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한 이후로도 네팔을 다섯 번을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팔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고난의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네팔, 그 중에서도 이 지진의 진앙지인 신두팔척이라는 곳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모든 집, 학교, 그리고 예배당마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멀쩡한 건물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은 정말 전쟁터의 폐허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었지만 그 신두팔척의 2%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습니다. 전 국민 98%가 힌두교이거나 타 종교인데 그 중에 2% 성도가 우리와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 남은 사람들로 우리 네팔 땅이 치유되고 다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재건되리라 믿습니다. 현장 이야기는 말로 귀로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찾아갔을 때 우리 한국의 CBS TV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CBS가 뉴스로 전하는 현장, 여러분이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그 모습을 전국에 아주 감동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약 1년 전 네팔 대지진으로 9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나마 있었던 교회 건물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다일 공동체가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의 세 곳을 찾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60km 떨어진 신두팔촉 지역은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대지진으로 약 9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4천여 명이 이 지역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뻘이 여문화 지역의 조띠니바스 교회도 당시 지진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라 담임 목사의 사위를 비롯해 이 교회 교인만 7명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진 당시 무너졌던 예배당 건물은 다일 공동체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 설교를 한 최일도 목사는 지진의 아픔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네팔 교회를 다시 하나님 재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이 교회에도 우쿠바리 지역의 마라나타 교회와 너빈 교회도 방문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들은 서울의 모자이크 교회 등의 후원으로 복구됐습니다. 이스카는 아밀레 어스타이 팔어루 라케라 저스타 라케라 감초로 그룹마마트 성어디 거리고 다일 공동체가 재건을 지원하는 교회들은 모두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이상 달려야 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험준한 곳입니다. 다일 공동체는 앞으로도 신두팔촉 지역을 포함해 모두 9곳의 예배당을 재건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는 네팔. 헌당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팔 신두팔촉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시작했던 밥퍼 나눔 운동. 이 나눔 운동이 네팔과 몽골을 비롯해 세계 10개국에 퍼졌습니다.
그중 네팔 바퍼를 CBS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다일 공동체 비전 트리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최일도 목사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한 명씩 포옹하며 사랑의 밥을 나눴습니다. 비전 트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 바퍼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고요.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아주 그 물도 더럽고 막 쓰레기가 널려있는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너무 밝았다는 거, 그게 내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밥에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식판이지만 이 지역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매일 4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는 지난 2008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마누아로 강변 빈민촌인 티미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누아로 빈민촌은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빈민촌으로 네팔 주민과 인도 이주민, 네팔 남부에서 이주해온 떠라이 이주민 등이 경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떠라이 이주민들은 돼지우리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공장 주변이라 소음과 분진도 매우 심합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는 이 세 곳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팔 다일 공동체의 바쁜 사역은 아이들에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귀한 성금이 힌두교 국가에 이렇게 무너진 예배당 복구가 이루어져서 온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물자를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 정부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자 네팔은 사실은 인도의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물자가 인도를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데 인도에서 기름을 제한하고 석유를 보내질 않아서 모든 자동차가 올 수도, 모든 건축 자재가 단 하나도 올라갈 수가,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조치가 풀려서 지금 세 개의 예배당이 세워졌고요. 저는 다시 10월 17일 여섯 번째 우리 네팔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10월 17일 날 가게 되면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는 여섯 개의 예배당이 완공이 돼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특히 여러분이 그렇게 뜻 모아 마음 모아 세워주고 있는 신두팔족 지역의 고아원을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그 또 이 네팔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어린아이를 돌보게 되면 99%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려서부터 그 예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전통 종교를 버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것도 그 나라 기독교 신자가 그 나라 고아들을 돌보는 건 괜찮은데 외국인이 자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건 어느 나라나 다 사실은 꺼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팔에서는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유스 호스텔,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특별히 고아만 사용하게 하지 말고 고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게 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신두팔촉의 최초의 유스 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장 부모를 잃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아이들 6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참 그 네팔에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이번에 10월 달 가면 지금 여섯 교회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총 아홉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스 호스텔까지 10개.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네팔 정부가 사실 너무 놀래고 있어요. 어느 한 NGO가 그 산꼭대기, 험한 산골짜기 도저히 접근조차 사실 쉽지 않은 지역에 물자를 싣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당, 무너진 예배당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세우면 우선 티도 안 납니다. 그리고 외부에 홍보도 안 됩니다. 되게 많은 국제적인 NGO가 이렇게 눈에 잘 드러나는 곳, 건축물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갖고 세우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곳, 이왕이면 찾지 않는 곳, 그리고 예배당을 복구하고 지원하는 일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에게만 갈망하는 일이지 거기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 네팔의 다일 공동체는 네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네팔 형제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산속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자재들을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죠? 조디니바스 교회의 따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지진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참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9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4,500 명 이상, 절반 이상이 바로 한 동네에서 죽었습니다. 신두팔촉입니다. 거기가 지진의 진앙지였기 때문에 또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지역 자체가 아주 높은 고산지대인데 다 건축 방법이 철근이나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돌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넣어가지고 돌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뭐 지진으로 흔들리네 모든 돌과 이 흙은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 역시 무너졌습니다. 교회 그 시간에 예배들을 드릴 때입니다. 네팔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직장 관공서 문을 다 열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만큼 네팔 정부는 주일날 이 썬데이에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토요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지진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도 희생을 당했는데 이 조디니바스 교회는 그날 마침 따로 목사님의 사위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와서 설교한다고 모처럼 평상시에는 전교인이 50명인데 사위 목사가 왔다고 교인 아닌 분들도 더 오셔서 7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70명 중에 7명이 돌에 깔려 그 자리에서 별세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돌을 다 거두고 다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교회는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또 그 교회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특별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분들이 흘린 눈물들, 그 감사한 사연들, 감격스러움 그리고 그 아픔들을 전하는데
찾아간 모두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진은 잠깐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잠깐의 고난이 영원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지진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하는 우리 따로 목사님 그 얼굴 눈빛을 보고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따로라고 하는 말은 별이란 뜻입니다. 이 별 같은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눈도 어쩌면 그렇게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이 나는지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도리어 성도들을 위로하며 범사에 감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비명에 숨져갔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살인 주동자를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그 놀라운 예수 사랑을 보여주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는 어쩌면 그리도 겸손하고 어쩌면 그리도 믿음이 당당한지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서울에서 온 우리 일행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함께 갔던 장로님, 여러분 화면에서 장로님 한 분이 김두식 이사라고 저희 복지재단 이사님인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요. 교회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이 친구가 가서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한국에서만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단일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 시무장로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자랑할 게 못 됐고 정말 자신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진 잿더미 같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로 보이더래요.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조그만 누구의 이야기 하나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힘겨루기 패가르기 키지게 하고 서로 누가 더 잘났냐고 하고 있는 큰 교회가 벌이고 있는 그런 작태보다 오늘 작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서로 피차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Big is success. 큰 것이 성공이 아니라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진리가 체득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성도들로 보입니다. 따로 목사님이 놀랍게도 제가 늘 새벽재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잠언 4장 23절을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나 봐요.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지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 후 잠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 마음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부터 지킵시다. 그런데 이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키냐고 묻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가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계를 지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만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슬픔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깨끗이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밑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려고 애쓰십니까?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 못지않은 마음의 고생을 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왜 마음고생 혼자 그리 하십니까? 마음을 지키셔야죠.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는 삶으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하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과부가 되셔가지고 혼자 되셔서 너무너무 슬플 때 기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만 하던 걸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목사님께서 새벽 제단에서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집사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왜 염려만 하십니까? 그 말씀 듣고 어머니는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염려병 환자, 염려만 많이 하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염려 없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이후로 염려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 들은 건 41살이었습니다. 지금은 88세. 47년 동안을 염려 없이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8세니까 2년 전이면 86세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네팔에 저랑 같이 갔다니까요.
86세 할머니가 네팔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손에 제가 어머니 손 잡고 갔는데 또 한 분 한 손에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을 모시고 갔어요. 저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주선혜 박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주선혜 교수님 한 손에 잡아 주선혜 선생님은 그때 92세입니다. 아, 지금 94세거든요. 92세 할머니, 86세 저희 어머니 두 분 모시고 네팔 간다 그랬더니 네팔 다일 공동체 가족들과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러다가 두 노인의 송장 실험은 어떡하나. 아니고 도대체 왜냐면 네팔 카투만두 공항 자체가 1700m예요. 높은 곳이에요. 조금 좀 올라가면 사람들이 고산병이 생긴다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래요. 등반도 포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노인이 아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거저 왜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다 미국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닌거 주사 맞고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하늘나라 가면 그게 부끄럽디. 아니 오늘 하루도 복음과 빵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그저 최고의 영광이디. 별 걱정을 다 하는구만. 아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같이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박선규 집사가 같이 갔어요. 이 박 집사도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아이고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니는 41에 홀로 되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31살에 홀로 되셨어요. 31살에 과부가 돼서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주선혜 박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은 41에 우리 박 집사님은 어머님은 31에 저희 어머니는 21에 홀로 되셨습니다. 21살에.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과부 자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어머니, 어머니의 또 어머니 50년 전, 100년 전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철두철미했었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상처럼 여기는 일이 없던 분이에요. 아 그분들 삶을 얘기하다가 다 우리가 목이 메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분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곳 한인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있는 귀한 교회 성도들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해봐야 자식들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재산보다 집보다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물려주려고 하는 가정들 다 예수 안에서 복되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이 잘되고 자자손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에 이르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팔에 비록 성도가 2%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 전 아니 그 1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놀림받던 그 시절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
얼마 안 돼서 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소리 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우리 조선에서도 2%밖에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 비록 소수였지만 민족의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삽시다. 그 마음 좀 지킵시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 모든 무거운 시험 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오직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연 사정 여러분의 모든 마음 다 들으시고 또한 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재산이나 또한 명예나 건강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이 마음, 정말 온갖 세속의 더러운 것들이 때묻히지 않도록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